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아, 정말 와. 저희가 원하는 저희의 미래를 좀 하고 싶었어. 이거 되게 가족들이랑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파나 봐요. 포춘 쿠키 패밀리 때 한 명씩. 오! 한 명씩. 한 명씩 이거 한 명씩 하고 민지가 뭐 했죠? 그냥 언니가 이름이 뭐야? 아, 이름이 뭐니? 유진이라고. 아, 갓 유진. 이름도 인소 재질. The worst spring vegetable would be cucumbers. It tastes like electricity. 냠냠? 하나, 둘, 셋. 짠. 짜잔. 오. 오, 성. 성. 오. 어, 나 저거 알아. King of Swords. 저거 평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Magician? 와, 이거 진짜 타로네? 그럼 가짜 타로네. 내가 해석해줄게. 이게 있어. 자,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해석을 해줄게, 유진. 유진이는 우선은 팔자가 타고났네. 우선은, 진짜? 왜냐면은 다 왕. 우선은 왕이 나왔어, 킹. 킹 오브 소드. 그리고 심지어 그 칼을 들고 있네. 구밀복가. 매우 위협해. 구밀복가. 내 안에 칼이 숨겨 있는 거지. 매우 무서운 친구야. 그러니까 큰 건을 해낼 거라는 거지, 이 친구가. 아, 진짜. 그리고 이 첫 번째로 픽한 카드를 보면 이게 지금 축제 중이거든요. 이게 위에 아주 포도도 주렁주렁 많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킹 오브 소드. 유진이가 왕좌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있어요. 유진이가 승리를 이제 해서 거머쥔 거죠, 승리를. 재밌다. 이제 휴가를 받고 와서 휴가의 힘으로 다음 컴백 때 이제 한 건을 해냅니다. 타로 초보의 특징,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 원래 타로 가면 다 해석이 다 달라요. 가는 데마다. 이제 거짓말 참지만 니아 언니 해볼게. 아, 해보고 싶다. 내가 해석해줄게. 뽑아주면 될 것 같아. 1번, 고개 2번, 마지막 3번. 자, 뒤집겠습니다. 얜 계속 나와. 킹업 컵 사고, 이게 그 아까 축제한 거, 그리고 에이스 오브 소울즈. 이 컵은 언니의 인간관계를 뜻해. 근데,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언니는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온 거야. 여태까지. 이게 과거인 거지. 그래서 인간관계를 주도하고, 항상 언니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 그러면 컵이 두 개야. 컵이 두 개야? 작은 컵, 큰 컵. 큰 컵. 좀 가지고 있어. 과거에 그랬지. 뭐라는 거야, 이거 해석이. 현재야. 어. 이 컵에 있던 사람들이 뿅뿅 나와. 그래서 함께 노는 거야. 이 컵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나온 사람이 다섯 명. 그래서 내가 볼게. 축제만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야. 메이저님까지 여섯 명이네. 여기까지 딱 이지와 메이저님 뜻하는 거지. 축제다. It's a party. 긍정적인. Yes. 빛지가. Ace of Swords. 유나 타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언인 거야. 내가 언니한테 조언 해줄게. 검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 검을. 아, 이걸로 좀 봐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저 이거 궁금해요. 언니, 네, 사줄게. 이게 당신의 과거입니다. 네. 여기 컵이 있죠? 네. 이게 딱 봐도 무슨 컵 같아요? 금이요. 계량 24K. 계량 컵. 24K gold. Yes. 24K red magic in the air. 골드 계량 컵처럼 생겼죠? 골드 계량 컵.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재고 따졌던 거야. 아, 이런. 재고 따. 나의 지난 날들이요. 사귈 때. 오 마이 갓. 나는 이 사람과 얼마나 맞는가. 오, oh, 나 이 no. 사람과 연락을 할 때 내가 피곤한데 컵을 항상 따졌던 거야. 따져서 그래서 이거 주변에 다 무기잖아요. Yes. 그래서 언니가 막 먼저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야. 아, 그냥 이렇게 제가 하면서 했던 근데 거지. 이건 그냥 언니가 아는 사실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어울리려고 하고 있어. 아, yes. 조금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교적으로 한번 친구도 좀 더 만들어보자 하고 있어. 이거 그냥 그래서 조언! 카드 없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건 아주 좋아. 그러다 대신, 칼이 찔렸어. 대신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가져라. 아 정확한 기준을 선생님 멋진 친구들을 사귀어. 아 라는 뜻이 좋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찍거 한번 해보자. 아 채린이 아직 안 했잖아. 어, 나 이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빼. 아니야. 사과해. 아, 지금까지 은밀하게 뺐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해. 은밀하게 뺐대. 채령아 정식으로 사과해. 애플. 야. 웃어? 그럼 채령 것도 내가 찾아줄게. 찌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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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 확실한 능력을 갖춘다. 자격증을 딴다. 성실하게 일한다. 보상을 받는다. 뭔가 너의 지금까지 그 K-pop 스타나 아니면 연습생 시절이나 항상 너 에이스였잖아. 네, 이거 일에서는 반드시 해낸다. 높은 진짜. 목표를 달성한다. 장기 프로젝트. 훌륭한 파트너와 스폰서. 이건 진짜 좋은 거다. 이 너희가 카드가 좋은 hey, your 훌륭한 partner is 우리 and your sponsor is 우리. We 근데, don't worry. Yeah. Oh, super amazing. 자, 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평화라는 이유로 생각 없이 건네받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는데요. 아, 피나? 난 피자. 연구라도 사는 내 죽음을! 밥에게 알리지 말라. 밥에게? 밥이 뭐야? 밥은 그 외국의 친구일 때. 그리고 뒤에 오늘 나의 애정 JYP 밥 보이시죠? 집밥스 항상 6인용 합니다. 집밥이요. 나한테 다음 저 40분 받았대. 야 이거 그 아, 왜 이거 봐. 왜 얘도 그런 거 나왔잖아. 왜? 이거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적이 고른 밤쉘 저한테 정신적인 지지를 많이 해준 사람한테 많이 잘 친해져요. 워낙 저는 성숙한 사람이랑 잘 맞고요. 그래서 내가 잘 맞나 보다. 맞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 저는 거짓말 이런 거 물론 안 하는 거 중요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는 서포티브한 거 중요해요. 리아 언니가 이래요.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근데 분명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정확히 들었을 거야. 근데 그냥 넘어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Everybody look to the left. Bang. Everybody look to the right. Bang.